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려시대는 천기왕국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무신시대가 들어왔습니다. 무신들 정말 이 문벌기 때 너무 처벌 받았거든. 이 칼로 탁 내려치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최충원이라는 말, 이게 무신들끼리 서로 싸워 하다 이제 안정화 시대 시점이라는 최충원인데, 이 최충원은 이제 나의 어떤 권력을 보여줄 거라 해서 정치를 내가 한번 마음대로 교정해 볼 거야라는 임시기고 교정도감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충원의 교정도감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건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훈은요, 나 인사권도 장악하고 싶어라고 정방, 정치하는 방이라는 얘기죠. 이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는 모습들, 교정도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인사권까지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 최충원과 최후를 통해 가지고 이 무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 도방과 삼별총에서 군사력마저도 확보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교정도감, 정방, 도방, 삼별총 이런 것들 무신 정권의 기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신들이 이렇게 문벌기적 물리쳤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하극상이라고, 그 무신들이 문신을 친 거 아니야? 이 하극상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신들 밑에 있었던 기층 민중도 뭐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민중들도 역시 무신들 친다고요. 이게 하극상 시대죠.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시대 때는요, 그 기층 민의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망이 망소에 난 공주 명학소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내가. 이 공주란 키워드 나왔어. 이건 그 지역에서 주고 있는 역사 사실의 중첩을 기억하시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공주 석장리 유적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석기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죠? 공주 함덕 떠오르는 거? 공주 함덕 떠오르는 거? 그렇죠.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웅진이었죠. 웅진. 여기가 뭐가 볼 수 있다고? 무령왕릉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고려시대 때 바로 이 무신 정권 때 공주 명학소. 소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향부곡소에서 소. 수공업 집단. 여기서 바로 이 망이 망소의 난이 벌어졌다. 공주를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경에서는 만적의 난, 이건 이제 노비의 노비 만적,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하면서 신분해방을 외쳤던 만적의 난, 와우 이제 하극상 원제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서 김삼이와 효심의 난도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예, 기층 민중들이 이 무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인데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몽골이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요. 결국 무신은 무신 정권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몽골의 또 원, 나중에 이제 원나라 됐는데, 이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권문세족이야. 이 권문세족이 또 엄청나게 힘이 세. 엄청 이 원의 빌부터 가지고 정말 다 해먹어.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권문세족과 이 원나라 난 반대야! 라고 등장한 왕이 고려 말에 등장하니 그 왕이 바로 누구다? 바로 그 공민왕.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에 제일 잘난 왕이 고려 전기는 광종, 고려 후기는 공민왕이라고. 그 공민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민왕의 기억은 너무 중요해. 시험지 안 나올 수가 없어. 고려 전기 광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비양거부고 과거지고 기억하시라 했죠? 자, 공민왕 갑니다.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먼저 영토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 원나라한테 뺏겼단 말이지. 쌍성 총감을 공격해서 해서 와요. 쌍성 총감부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지도. 자 여기 지금 쌍성 총감부 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딱 나오면 이거는 공민왕이에요, 여러분들. 자 쌍성 총감부 확보하고요. 권문세족 대표님 인물 기찰. 예, 역사. 예, 숙청하고요. 그다음에 정동행성. 이거 원래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기구거든요. 일본 정벌 실패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했죠.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 그다음에 정방. 정말 이제 아까 여러분 최후 인사권 장악한 그런 곳이었잖아. 이것도 폐지. 예, 몽골풍, 변발 뭐 이런 거 폐지. 오케이. 자 이러면서 어떤 몽골의 어떤 그 흔적을 지워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더라. 그리고 바로 이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이랄 수 있는 그 대농장, 이거를 다시 폐지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만들고 있더라. 자, 전민 변정 너무 중요한 설명이었죠, 여러분들. 고려 전기 광종의 노비양거법, 고려 후기의 전민 변정도 모두 다 왕권 강화와 그리고 재정 확보와 관련이 있더라. 왜? 불법적으로 노비로 떨어졌던 사람들을 양민으로 돌려서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의 광종, 고려 후기의 국민왕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500년, 여러분 꼭 기억해달 왕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